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또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일이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의 데이터들만 가져와서 또 하나의 표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 가셔서 범위를 잡으시고 위치는 여러분이 기존에 달 건지 또는 새 워크시트에 달 건지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자, 여러분이 추가할 필드를 필터 열 행값에다가 배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배치를 시키시고 만약에 함수명을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함수라던가 자, 여기 이름. 지금은 합계 국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름도 변경하시거나 또는 표시 형식에 가셔서 바꾸셔도 됩니다. 표시 형식에서는 소수점 자리를 제어해 줄수 있는 부분이세요. 자, 보고서 레이아웃에서도 여러분이 레이아웃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4일차 예제 파일을 좀 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연습 1에 보시면, 5학년 진단 평가라고 해서 이렇게 5학년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성별대로 나오고, 국영수의 점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지만 나는 또 다른, 남자 애들만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거나, 여자 애들만의 평균이 궁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일일이 또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 우리는 삽입에 자, 표 밑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추천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은 여러분 추천하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니? 이 중에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걸 선택해 라는 거고요. 자, 우리 직접 만드는 거 연습해야 되니까 피벗 테이블에 가셔서 자, 우선 범위가 다 잡혔고요. 범위가 잡혔고요. 자, 새 워크시트에 달 건지 기존에 달 건지. 자, 기존에 달 거라고 하면 자, 위치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위치는 그냥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우선은 새 거에다 할까요? 자, 새 워크시트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면